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교일병원 혈액내과에 있는 유쾌한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질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이식 과정과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조혈기관인 골수가 어떤 건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고요. 골수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는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뼈 안쪽에는 골수가 들어있고요. 뼈를 보시면 이렇게 겉에 단단한 뼈들이 있고 그 안쪽에는 이 말랑말랑한 부분인 뼈와 그리고 이제 지방 성분들 그리고 혈액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혈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실제 우리 혈액 속으로 여러 가지 혈구세포들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골수에서 일어나는 조혈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골수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여러 개의 혈구세포인데 실제로 말초 혈액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혈구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골수 안에 조혈 모세포,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크게는 림프계 전구세포, 골수계 전구세포로 나누어서 분화가 되고요. 이게 여러 단계 분화와 발달을 거치면서 실제 우리 혈액에 있는 여러 개의 백혈구들, 그리고 적혈구들, 그리고 혈소판으로 발달이 돼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혈구세포들을 다 넣어줄 필요가 없고 조혈모세포만을 잘 이식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조혈모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들로 다 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개의 혈구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가조혈모 이식이라는 거를 개념을 살펴보면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보다 훨씬 고용량의 항암 치료, 또 여기에 더해서 전신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몸에 남아있을 종양세포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 몸의 골수 기능이 손상이 되는데 골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미리 모아둔 조혈모세포를 다시 녹여서 수혈받듯이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조혈세포들이 골수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여러 개의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는 여기 고용량의 항암 치료. 전신 방사선 치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골수 기능이 이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에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어딘가로 키신시켜두고,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몸에 주입해서 이 항암 치료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항암 치료의 용량 반응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그 곡선은 암세포가 되겠고요. 이 초록색 곡선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골수세포라고 생각하시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정도 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요. 암세포들은 훨씬 많은 비율이 한 여기서 보시면 한 7, 80%가 죽게 되어 있죠. 죽게 되는데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조혈세포들도 영향을 받아서 일부가 세포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더센 항암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암세포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들도 더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해놓고 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사용되는 전체 치료법처럼 아주 센 항암 치료를 해놓고 뒤에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백혈구를 만들지 못해서 감염으로 환자분이 위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빈혈도 계속돼서 수혈이 계속 필요하고
혈수판 감소증도 계속돼서 출혈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가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고용량 항암치료에서부터도 환자분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저희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면요. 장점은 동종이식이랑 다르게 공여자가 불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세포를 잠시 피신시켜뒀다가 걔네들을 다시 이식받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들과 동일하거든요. 조혈세포들이. 그래서 이식받은 세포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반응 GVHD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식 이후에 면역 억제제와 같은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감염의 위험이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종을 이식을 할 때는 전처치하는 항암 효과에 항암 치료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른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특히 이제 T림프구를 만들어내고 이 T림프구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종양세포들을 잡아먹는 이식편대 종양 효과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가이식은 이런 이식편대 종양 효과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재발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이식을 하더라도 골수에서 이 조혈모세포들이 잘 자리를 잡고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착이 안 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어쨌든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관해가 어느 정도는 획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처음 진단을 받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항암치료들, 항암치료를 받아서 최대한의 관해를 이미 이제 획득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식 전에 시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항암 치료들을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관해를 획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해가 획득이 되어서 자가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말초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주로 이제 골수에 들어있는데 말초에는 아주 소량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말초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채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했지만 지금은 골수의 조혈모세포를 말초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가동화 방법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골수에서 채집은 거의 하지 않고요. 다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암치료 후에 조혈 기능이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시기에 그 백혈구 촉진제인 GCSF를 계속 반복해서 투여하면서 채집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붙여서 하지 않을 때는 이미 다 회복된 상태에서 GCSF 백혈구 촉진제만을 약 4일에서 5일 정도 투여하면서 백혈구 생산을 늘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들이 말초 혈액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가이식을 할 때 환자분 체중당 그 조혈모세포, CD34 양성세포가 조혈모세포인데요. 이 조혈모세포가 약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모아도 채집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모조빌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모조빌은 우리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딱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부분을 떼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조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골수 안에 남아있는 조혈모세포들이 말초 혈액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집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모조비를 사용해서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더 많이 이동시켜가지고 채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초 조혈모세포를 채집할 때 종양세포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오염될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집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해를 획득해서 몸에 있는 종양세포를 많이 없애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치료 너무 초기에 관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 종양세포가 남아있을 때 채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종양세포 오염이 될 위험성이
크고요. 반대로 관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하고 나서 채집을 하게 되면은 이미 골수 안에 있는 조혈 모세포들이 다 손상을 받아가지고 실제 채집되는 조혈 모세포가 너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충분히 관해를 획득하고 이 조혈 모세포 채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저온에 냉동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고용량 항암 치료,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신 방사선 주사, 이런 전처 치료법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용량 항암 치료, 전처 치료법은 항암제 투여 용량이 올라가면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항암 효과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이제 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항암요법, 어떤 항암 매진맨을 사용하는지는 조금 복잡하고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 일주일 정도 고용량의 항암 치료와 전신 방사선 주사요법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아두었던 조혈 모세포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수혈받듯이 주입을 받게 되면은 약 2주에 걸쳐서 이 조혈 모세포들이 골수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정상적인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약 열흘에서 2주 가까이는 호중구 감속증이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빈혈도 있고 혈수판 감소증도 있어서 수혈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환자분이 계시면은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항암 치료를 충분히 해서 가지고 있었던 병을, 암세포를 충분히 줄이고 나서 저희가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그 혈액 분리 반출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혈액을 혈구세포, 또물 성분, 그리고 혈소판이나 백혈구 성분으로 다 나눠서 분리해서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관에 관을 연결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혈액을 꺼내면서 이 기계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채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환자분께 혈액을, 나머지 혈액들은,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집을 충분히 해서 다른 곳에 얼려놓고요. 요 가운데 그림은 전처치요법, 항암,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항암치료가 약 일주일 정도 해서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모아놨던 세포들을 다시 주입을 받게 되고요. 주입받게 되면은 이 조혈 모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약 1, 2주 지나면서 골수의 자리를 딱 잡고 생착을 해서 정상적인 혈구세포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들에서 이렇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냐면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저희가 하는 치료가 이식의 효과보다는 항암 치료를, 아주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이식은 이런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할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대상은 이런 고용량 항암 치료가 효과적인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암 중에서 림프종, 그리고 다발골수종이 있고요.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암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공여자로부터 받은, 동종 이식에서 받은 그런 림프구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들을 잘 제거해주는 이식편대 종양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가이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암 치료가 효과적인 소아의 고형 종양들 또는 이제 생식세포종과 같은 항암제가 비교적 잘 듣는 고형 종양들에서 자가이식을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림프종을 보시면요. 림프종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들은 처음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완전 관해가 되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완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재발하거나 항암 치료에 듣지 않는 경우에는 고강도의 구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완전 관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조혈 모세포 채집, 다시 한번 전처 치료법을 해서 아주 센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해서
다시 한번 완치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T세포 림프종과 같이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들, 또 B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그 경기가 높거나 여러 가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완전 관해가 획득된 뒤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림프종에서는 처음에 받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재발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하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자가이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만 70세 미만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거나 나이가 비교적 젊으시더라도 동반질환이 많아서 항암치료가 위험한 분들, 고용량의 항암치료가 위험한 분들, 아니면은 체력적으로 활동 정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자가이식이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치료나 유지요법으로 관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자가이식이 가능한 비교적 활동 정도가 좋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항암치료를 해서 관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자가조혈모세포 채집 그리고 고용량의 항암치료에 이어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뒤에 할수 있는 공고치료나 유지요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해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기본적인 치료 방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해서 관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고항암치료를 하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완치를 기대하게 되는데 일부 재발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공고항암치료만을 하고 치료를 종결하거나 아니면 공고항암치료의 일환으로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치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합병증을 보면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합병증은 고용량 항암치료의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항암치료를 세게 받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회복되기까지 여러 가지 감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빈혈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생겨서 수혈이 계속 반복해서 필요할 수 있고요. 모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심폐기능이나 간기능, 신기능이 일시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임과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혈액암들은 치료를 아주 고강도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고 이런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들에서 자가이식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잘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환자분들은 몸 상태가 충분히 되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고용량 항암치료와 자가이식을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